셀프로 신고하는 방법 같은 거는 없어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내가 카드로 사용한 내역이고요. 이게 국세청에서 너가 사업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이에요. 지금 261만 971원 중에 6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무조건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에 적용이 된 것도 넣어버리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가산세를 또 내시겠죠.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을 했고 내가 크게 매입세액이 많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혼자 하셔도 돼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제일 바쁘다라고 하셨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게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금 적게 내고 싶어서 일부러 돈을 덜 벌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려면 매입세액을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입세액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는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걸 카드 등록 안 해버리시면 본인이 홈택스로 신고하실 때 꽤나 애를 먹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카드를 웬만하면 빨리빨리 등록을 해놔야겠네요. 네, 저는 계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카드 등록부터 도와드려요.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뭐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이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 같은 거는 없어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셀프 신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홈택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세금 신고 들어와서 부가가치세 들어와서 정기신고 확정 예정이 있거든요. 지금 정기신고 기간이 아니어서 1월 달에 신고하시면 얘가 들어가지거든요. 이런 수정신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셔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님 통해서 하는 것과 본인이 셀프 신고했을 때는 세액이 같지가 않을 거예요. 왜요? 본인이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제가 번 매출과 매입이 있으면 세무 대리인을 쓰든 본인이 하든 세금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어느 세무사님이 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하는 것과 세무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는 확실히 달라지긴 할 겁니다. 대표님, 사업자가 직접 셀프 신고하는 거랑 세무사님이 신고를 해주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홈택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이 이제 부가가치세액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금 덜 내려고 돈을 덜 벌 수는 없으니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비용을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카드로 사용한 내역이고요. 이게 국세청에서 너가 사업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이에요. 납세자들은 그냥 이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 공제세액 61만 6,395원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261만 971원 중에 6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무사님이 직접 이걸 검토하면 사업상 썼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사업상 사용했다라고 카드로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국세청은 일부밖에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이제 세무사님한테 기장을 맡겨서 매달 그 매입세액 비용을 처리를 하면 이 매입세액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납세자들이 보기에 그럼 나는 그냥 261만 원을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카드로 썼지만 무조건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에 적용이 된 것도 넣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가산세를 또 내시겠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세무사님한테 맡겼을 때 더 있고 또 하나 이것도 홈택스에 등록을 한 분들만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뜨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일일이 내가 사업에 썼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회원번호, 그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의 거래건수 세액을 일일이 입력 추가를 다 해야 돼요. 이게 수백 건, 수천 건인데 그걸 일일이 입력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10만 원, 15만 원 주고 부가세 신고를 맡기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을 했고 내가 크게 매입세액이 많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지 않았거나 내가 매입세액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10만원, 15만원보다 더 부가세 절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님을 쓰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